안녕하세요. 마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에서 세인이랑 닐, 어린 레이가 레이, 에스텔을 연기한 성우 이소은입니다. 녹음 올 때마다 늘 재밌어요. 성우 한 명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많이 골고루 연기를 해보거든요. 안에서 막 표정 쓰면서 연기하고 특히나 오늘 거대 마수의 베이비 레이를 연기하면서 오만상을 다 쓰다 보니까 표정 쓰면서 열심히 녹음했습니다. 그건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. 너무 귀엽지 않아? 이 마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웹툰을 보신 분이라면 좀 대략 느낌을 아실 수도 있는데 아이린을 진정 아이린으로 바라봐주는 찐친이 두 명 있는데 그게 릴이랑 레이가거든요. 그래서 그런 찐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자부심을 좀 갖고 있고요. 그리고 저의 첫 번째 최애 캐릭터는 쉐인이에요. 잠깐 짧게 출연하지만 아이린의 엄마하고 또 주인공인 카라반의 아내 역할이죠. 오랜만에 심쿵한 로맨스를 녹음하지 않았겠습니까?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에게 닿기를 해서 사와코를 연기했었거든요. 근데 사와코랑 카즈아야가 교실 문 사이로 고백하는 씬이 있어요. 근데 정말 절묘하게 침실 문 앞을 두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씬이 있거든요. 꼭 찾아보세요. 아직 안 자고 있었네요. 네, 로맨스 판타지 스토리 마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. 웹툰으로 즐기셨던 분들도 이번엔 생동감 있게 또 다른 재미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이 귀한 작업을 투니모션에서 하고 있습니다. 짠! 앞으로도 투니모션이 더 많은 작품으로 여러분께 웹툰을 애니화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특히 마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. 맏딸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